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주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적심에서 잘 나온 거랑 또 입고지에서 자란 거랑 같이 합식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토하고 마사 섞인 흙을 소복하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를 올리겠습니다. 마른 상태라서 여기에다 바로 꽂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어서 뿌리가 내리면 겨울인데도 화재가 색이 빨간 이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니까 색이 살아나서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는 이렇게 했고요. 그냥 사이사이에 그냥 있는 걸 꽂아 보겠습니다. 꽃꽂이 하듯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하우스 안이라서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비온 것처럼 물이 또박또박 떨어져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사이에다가 진주 먹거리 쭉 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이거는 녹경인데요. 콩분이라고도 그러고 그러죠. 이 사이에다가 좀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져서 자라게 한쪽으로. 이건 새덤인데요. 새덤도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꽂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육이를 합식해서 한번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꽃꽂이한 것처럼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